안녕하세요. 레고매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둘 다 레고 슈퍼히어로즈 제품이죠. 76031 헐크버스터 스매시와 76104 헐크버스터 스매시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크기 비교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제품이 최근에 나온 76104죠. 76104가 높이 14cm로 약간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넓이나 깊이는 약간 무의미한 것 같고 높이로 봤을 때 76104가 약간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76031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서 정확한 사이즈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1cm에서 뭐 2cm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머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헤드브릭부터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크기는 차이가 없는데 프린팅이 약간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 얼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디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6031부터 살펴보시면 바디가 열리는 기믹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열리는 방식이죠. 여기 위쪽 여기가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는 한 번에 이렇게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투명 브릭 같은 경우는 넓은 거 위에 조그만 거 1-1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죠. 동그란 모양이에요. 동그란 모양의 투명 브릭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반면에 76104 제품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한 번에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하나, 두 개 약간 들어주고 세 개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여기 미니피규어가 탑승하는 방식도 좀 다르죠. 여기는 발을 끼워주는 방식이고 약간 스터드에 꽂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투명 브릭이 사각으로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76031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반면에 여기는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팔의 모습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네, 76031 같은 경우는 네, 뒤에 따로 돌려주는 부분 없이 이렇게 손으로 조정해서 각도를 조절해 줘야 되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끼워주는 방식이지만 여기에 무기가 달려있죠. 네, 슈터가 하나 달려있고 오른손에 달려있고 네, 왼손은 슈터 없이 이렇게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깨 쪽에 있는 브릭도 이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동그란 브릭으로 바뀌었는데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스티커가 안 들어가서 76031 같은 경우는 약간 밋밋하게 보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76104의 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6104 같은 경우는 어깨 부분에 브릭이 둥근 브릭이 이렇게 마감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손가락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아까 마감이 된 부분과 약간 다르죠. 이 위쪽에 이렇게 금색 브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양쪽이 76104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전에 제품 리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뒤쪽 꼭지를 돌려주면 오른쪽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그리고 안쪽에도 스티커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스티커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도 이 제품은 오히려 디테일을 살려주는 것 같아서 스티커가 들어간 게 더 장점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다리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76031의 다리를 살펴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좀 약간 76031을 조립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네, 좀 약간 허전하죠? 네, 허전하고 뭔가 견고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리 달았어요 라는 느낌. 그리고 여기가 약간 마감되지 않은 느낌,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마감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스티커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76031은 헐크버스터에는 스티커가 한 장도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저는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때는 최고였죠. 네, 워낙에 잘 나가던 제품이라서 76031의 다리 한번 살펴보셨고 요런 접합 부분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이 너무 비어 있다는 느낌, 지금 돌아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76104의 다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76104 다리 보시면 확실히 팔을 좀 잘 보이게 팔을 올릴게요. 확실히 좀 견고해진 느낌이 나죠? 네, 두툼하게 발가락도 따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발가락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어쨌든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 요 부분이 마감이 잘 돼서 아주 견고한 느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뒤쪽도 아까보다는 훨씬 마감이 된 느낌이죠? 뭔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좋았고 다리 부분을 또 그리고 이렇게 벌려줄 수 있다는 거. 뭐 이 자세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뒷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모습 보시면 확실히 새로 나온 제품이 마감이 굉장히 잘 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전체적인 느낌이 새로 나온 제품이 마감이 좋고 요 뒤쪽 다리 뒤쪽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요 76031도 나쁘지 않은 이렇게 투명 브릭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76031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이 마감이 참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이 76031이 드는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두 제품 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뭐 76031 같은 경우는 나왔을 때 출시됐을 때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 그만큼 또 헐크버스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76104도 더 꼼꼼해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둘을 비교했을 때 뭐가 이겼다 뭐가 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둘 다 각자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제품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스티커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76104가 좀 더 견고한 느낌이 들고 덩치도 조금 더 좋아져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울트론 에디션은 조립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4월 안에는 네, 조립을 해서 한번 리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더 좋은 리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기획, 저 나름의 기획이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76031 헐크버스터 스매시와 76104 헐크버스터 스매시업의 비교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